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 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일 동안 연휴를 보내고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그 사이 외신에서는 또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바로 오늘장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요. 바로 CPI,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거의 찬물을 좀 끼얹어진 상황인데요.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발표가 있기 전까지만 했을 때만 해도요, 사실 시장에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요, 2%대 시장 인플레이션 가격이 나오면 충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시장의 기대치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2.9%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2년여 만에 2%대 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1시간 전에 발표가 났었죠. 한 현지 시간으로 아침 8시 반, 한국에서는 10시 30분에 발표가 났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쉽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지난 1월 달에 기록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직전 달에 3.4%보다 낮아졌지만 2%를 기대했던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현재 프리마켓 아직 장이 열리진 않았는데 뉴욕의 3대 지수는 시쳇말로 박살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요, 1% 가까이 하락을 했었다가 지금 다소 회복을 하면서 0.95%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34%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S&P 500이 1.34%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현재 1.84%가량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프리마켓에서 이 정도로 안 좋다라는 것은 개장 직후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할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대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대부분 끝이 났고요. 이러한 실적 장으로 인해서 연초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까지만 잡히면 기대 이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이 연말까지 상반기 이상으로는 갈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인데요. 이러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나오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부담은 상반기에 또는 1분기 이상 계속 갈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주가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서 당분간은 조정장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장세가 끝이 났고요. 인플레이션의 기대감, 아마 한달 이상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향후 어떻게 또 움직일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생산자 물가지수도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 전망치가 나온다는 점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소식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그리고 실제 지표와는 조금 다른 것인데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느낌은 조금 떨어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뉴욕 연은이 실시했는데요. 1월달 기준으로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 결과 3년 이내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중간값이 2.35%가 나오면서 2013년 이후 무려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의 안정세가 조금 더 낮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러한 분위기가 2월달 또는 3월달로 지나가면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도 봐야 될것 같고요. 여전히 연은 관계자들은 아직까지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만 나오는 것이고요. 결정권자라고 할수 있는 연은 관계자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지금까지 내고 있다는 점,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더해져서 금리 인하는 당분간은 조금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1월 CPI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시장 움직임도 이어서 다음 코너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다시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는요, 5만 달러 아래로 지금 살짝 밀리기는 했는데요. 뭐 어쨌거나 기록적인 게 지금 26개월 만에 5만 선을 다시 돌파를 했고요.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도 큰데요. 자,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뭐 지난 ETF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기사를 준비했을 때만 해도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5만 달러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저도 불안불안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직전에 확인해 본 결과 49,714달러를 기록하면서 5만 달러 선은 붕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무척 크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전문가들의 시선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5만 달러, 한국 돈은 약 6,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져 있는 상황. 사실 그 배경에는 현물 ETF의 출시가 있습니다. 현물 ETF의 출시를 전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척 많이 올랐었죠. 작년 그리고 재작년만 해도 1만 달러 선까지 떨어졌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더니 이 현물 ETF 상품이 출시될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4만 달러를 돌파한 게 바로 직전 한두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다시 한두 달이 지난 현재 이제 ETF, 현물 ETF의 출시 소식은 더 이상 호재가 아니다, 더 이상 반영될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또다시 올라간 상황입니다. 사실 출시 때도 해프닝이 있었죠.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았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왔었고요.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재는 다 지나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28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펀드를 현물 ETF로 전환하려 했던 그레이스케일로 인해서 당시에도 잠깐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슈들은 지나갔고요. 지금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반감기가 곧 다가온다라는 것이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연초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미국의 3대 지수 역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요, 비트코인 가격과 미국의 뉴욕 3대 지수의 가격은 좀 반대로 하는 반비례 경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요, 주식이 좋으면 이 비트코인 또 호황을 같이 누리는 같이 올라가는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뉴욕 증시가 계속 좋아지면 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 역시 활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도 많고요, 악재에 취약한 만큼 다만 지금 가격이 다소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언 또 한번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를 넘어서 이제는 5만 달러를 두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기대대로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OpenAI 샘 알트먼의 대규모 펀딩 소식인데요. 자, 샘 알트먼이 OpenAI의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펀딩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투자 심리 한 번 더 기름이 부어지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장 국내 증시에서만 해도 AI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내용 한번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샘 알트먼의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처럼요, 샘 알트먼의 소식은 매일 연일 미국 현지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안 다루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샘 알트먼이 저희가 쉬고 있었던 연휴 기간 동안 또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샘 알트먼이 5조에서 최대 7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7조 달러라는 돈이요, 정말 많은 돈입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9,300조 원에 달하는 돈인데요. 이 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얼마나 큰지 가늠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총액이 약 6조 달러라고 합니다.
즉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몸값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이 바로 샘 알트먼이 투자 금액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전체 매출액이 5,27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5조 달러도 아니고요. 7조 달러에 달하는 돈,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향후 샘 알트먼이 오픈 AI를 이끌면서 또 새로운 어떤 혁신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투자를 결정한 이유 여러 번 소개가 됐었고요. 여러 전망들이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로 현재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발전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하드웨어입니다. 이 챗GPT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칩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칩이 성능이 좋을수록 그리고 그 개수가 많을수록 이 성능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공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칩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싶이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샘 알트먼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소프트웨어 쪽을 완전히 장악한 샘 알트먼이 이번에 하드웨어 쪽만 잘 준비한다면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담고 있는 핵심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 알트먼이 현재 도전하는 것은 AI 전용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전력으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기술을 집약해서 이 반도체를 만들고 설계하고 그리고 생산까지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위해서 이번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투자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동머니, 오일머니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쉐이크타운은 사우디의 국가안보 고문이 이끌고 있는 여러가지 기업들, G42라는 기업이 있죠. 여기 기업과도 현재 제휴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도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걸림돌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인데요. 미국의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반도체 생산과 시설들을 미국에서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 자본이 계속 들어갈수록 샘 알트먼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상황이 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 속에서 샘 알트먼은 어떤 기회를 포착할 것인지 그의 질주, 그의 독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 오픈 AI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펀딩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추동욱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